안녕하세요. 저는 최인호 선생님의 제자 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1과학번 한민규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멘토링 관련해서 3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다시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빠뜨려서 다시 퀘스트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모의고사 이후 공부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영교시 태도 영역, 그리고 세 번째로 벽돌 이야기,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9월 모의고사 이후 공부 방향인데요.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의고사에 관해서 우리가 국영수 탐구가 목표하는 등급이 모두 나오면 참 다행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 과목이라도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두 등급 이상으로 밑으로 나오면 크게 실망을 하곤 합니다.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만약에 목표한 점수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최상위권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아직 과거에 저처럼 공부를 조금 잘 하지 못하신 분들, 중하위권인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하고 나면 시험지에 가장 맨 앞부분에 자신의 등급을 적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이면 크게 빨간색으로 4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라는 숫자에만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 그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 그 친구가 만약에 1등급이 나왔으면 1이라고 쓰여진 그 숫자에만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4등급이 나왔으면 제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이 4등급이라는 숫자, 이 결과보다 내가 4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친구가 1등급이 나왔으면 그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똑같이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노란색을 보지 않고 빨간색만 보려는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만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은 저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기 쉬운 겉표지에 빨갛게 크게 쓴4 또는 3이나 자기 등급, 또 친구의 잘 나온 성적,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4등급이 나왔으면 그 목표한 등급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없애야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A, B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A는 예를 들어서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그리고 B는 상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 B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할때 A에게 상한 음식을 먹지 말고 B에게 찬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A한테는 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고 B한테는 상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둘다 똑같이 배탈이 났는데 해결책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 상황이 아니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해 내려고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배탈이 났다라는 문제 상황이 아니라
배탈이 난 원인,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만약에 내가 목표하지 못한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할 때 4등급이라는 결과는 문제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4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4등급, 4등급, 4등급이어도 4등급이 나온 원인은 A, B, C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이유, 내가 틀렸으면 틀린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네, 틀린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내가 시험지에서 문제 14번을 틀렸어요. 14번을 틀렸으면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듣거나 또는 해설지, 답지의 풀이를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걸 바로 보는 분들은 정말 최악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개념서도 찾아보고 내가 뒤져보려는 노력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이유를 분석하는 건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번 틀렸으면 내가 쓴 정답이 2번이라고 할 때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서 2번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오답이었고 저러저러한 이유로 3번이 정답이었다.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나 스스로가 분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실력은 이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과목에 상관없이 내가 틀린 과목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한 그 등급이 나왔으면 내가 직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원인을. 이 친구들은 그게 다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나는 그게 모자르니까 4등급. 그리고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보면 요새 시간 부족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해결하려면 글을 읽는 속도를 높여야 할 텐데 속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속도를.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 재면서 모의고사를 많이 푸실 것 같아요. 근데 최상위권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3등급 이하인 분들은 단순히 양치기로 승부 볼 게 아닙니다. 속도를 빨리 하기 이전에 실력과 정확성, 이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읽으라고 드리면 빨리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쑥쑥 빨리빨리 읽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읽으라고 하면 빨리 읽잖아요. 빨리 읽으라고 안 시켜도. 왜죠? 내가 이미 지문보다 실력이 훨씬 위에 있으니까 이해도 잘 되고 빨리 읽는 거예요. 실력이 내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실력이 없는 채로 맨날 시간 잰다고 해서 빨리 읽히지 않잖아요. 그겁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속도를 키우는 게 아니라 실력, 정확성,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할 때 그게 쌓일 때 속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실력하고 정확성,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국어가 4등급, 5등급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적이 확 오른 케이스라서 이 비포 애프터의 구분을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흔히 국어 1등급인 친구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무엇을 잘하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6년 동안 4등급, 5등급이었고 마지막에 올랐고, 그리고 최근 6개월, 7개월 동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런 분들을 제가 관찰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관찰을. 국어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런데 과거에 저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 친구들 아마 거의 글 읽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고 쉽게 문장에서 조사, 어미, 접속사 이런 거 활용할 줄을 몰라요. 이 등급 아래인 친구들은. 근데 그 실력하고 정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글을 여러 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읽으셔야 하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서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 세 번에서 네번 읽을 때 이게 다 달라야 돼요. 내 눈에 들어오는 양이. 놓쳤던 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무리 같은 글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읽건 두번 읽건 세번 읽건 다 똑같이 읽을 거예요. 아마 제가 관찰한 친구들 그리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글 읽기 습관이 잘 들을 때까지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읽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글 읽기 태도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9월 모의고사에 작년에 국어가 4등급이었거든요. 6월도 사였고, 2018 수능도 사였고, 아마 계속 4에서 5였을 거예요. 이러다가 마지막 작년 수능에만 확 오른 거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 두 개의 글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교시 태도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잘은 모르지만 이게 나무를 그린 거거든요. 이 나무를 우리가 그 살아가는 과정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에 이게 과거의 저인데 저는 제가 대학을 못 가던 20살, 22살 시절에는 이 나무의 뿌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랑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장 제가 이걸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여러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관찰을 해보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절대 공부나 대학 따위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랑 전혀 무관한 것. 뭐였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바로 태도와 관련된 건데요. 어떤 태도냐 하면 첫 번째 주체성과 그다음 두 번째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이두 가지에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제가 강조할 부분은 이 주체성보다는 이거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힘들어하는 재수생, 연수생 분들께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먼저 주체성부터 말씀드려 보면 주체성에서 주라는 한자는 주인 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부모님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공부, 예체능, 사업, 연예인 뭐 엄청 많은데 이 다양한 분야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려워도 힘을 내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드리면 아무런 설득이 될것 같지 않아서 제가 겪었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중학교 16살 때까지 집에 저희 가정 조금 TMI일 수 있는데 약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또 뭔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0살 때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합니다. 그리고 21살 때 재수를 해서 가는 학교를 자퇴를 하고 삼수를 합니다. 그리고 22살 때 삼수에서 교원대랑 경북대 둘다 떨어져서 사수를 합니다. 이 사수를 할때 자취생활 집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약간 반대를 하셨어가지고 집 나가서 제가 택배 상하차 알바 하면서 방세 내고 교재비, 인강비, 밥값 다 내면서 사수 생활을 하면서 교원대랑 경북대 모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전년도에 떨어진 학교. 그래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교원대 체육교육과 가서 23살에 5월 달에 한쪽 발목 수술을 하고 7월 달에 다른 발목 수술을 하고 24살에 재수술을 하고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면서 다섯 번째 수능을 봅니다. 다섯 번째 수능을 보고 교대에 떨어져요. 떨어지고 25살에 휴학을 한번더 하고 교원대 자퇴를 하고 여섯 번째 수능을 봅니다. 여섯 번째 수능에서 교대에 전체 7등으로 합격하면서 장학금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동안 어릴 때부터 이때 동안 굉장히 힘든 때가 많았어요. 힘든 때가 많았는데, 제가 힘들면서도 특히 이때 이제 휴학도 하고 자퇴도 하고 수능 여러 번 보면서 아,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성적도 나오지 않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당연히 수능 보는 수험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문제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마주한 문제 어려움에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5년 뒤, 10년 뒤 찾아올 또 다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왜? 나는 도망쳐본 경험밖에 없으니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년 뒤, 10년 뒤에 찾아올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이겨내 봤거나 이겨내 보려고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다 달라도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항상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마주한 어려움을 이겨내겠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사람마다 어려움은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재수생, 연수생분들, 우리에겐 이게 수험생의 형태로 온 거일 뿐이에요. 수험의 형태로. 우리가 굳이 수능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어려움, 여기에서 어려움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 어떤 것을 선택했더라도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마다 져버리면 또 다른 어려움에 질 거란 거죠, 제 말씀이.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도를.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수능 여러 번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반대 정말 많이 했어요. 가족도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믿었던 게 저의 주체성입니다. 저의 주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이거 하나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교시 태도 영역이 이 부분이에요. 주체성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사수하면서 교원대에 입학했을 때 들어갈 때 혼자 맹세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수술 세 번이나 하고 휴학 자퇴를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겨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생, N수생 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벽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인데요. 어떤 스님이 벽돌 천장으로 큰 담장을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딱두 개가 각도가 어긋나서 튀어나온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완성한 후에 아주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저거 두 개만 잘 들어갔어도 됐는데, 완벽했는데. 굉장히 아쉬워서 허물어 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스님이 쌓았던 건데 주지 스님이 아니다, 냅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몇달 후에 방문객이 그 벽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만든 스님 앞에서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벽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나랑 장난하나? 장난하냐? 저 튀어나온 벽돌 두 개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방문객이 대답합니다. 제게는 튀어나온 벽돌 두 개도 보이지만 아름답게 쌓아 올려진 벽돌 998개도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998개.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벽을 만들었던 스님이 큰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실제로는 이 998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목했던 거는 이두 개, 이거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 이야기로 갖고 오면 우리는 누구나 벽돌 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당장. 예를 들어서 재수, N수 하는 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해치지 마시고, 내 안에는 이미 아름답게 쌓아 올려진 998개의 벽돌도 있잖아요. 이거에도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이제 저기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본인 나입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 동안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올바른 태도 영역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 합격은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대학 합격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태도 영역으로 생활해 주시면 대학 합격이 따라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